가방 하이. 대중문화의 꽃을 피웠던 90년대 그 시절 연예계 돌아보면 엄청 화려했습니다. 가요, 드라마, 예능까지 그 시절 쇠맛을 느껴보십시오. 놀라운 90년대 연예계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추구미 쇠맛. 요즘 걸그룹이 푹 빠진 트렌드입니다. 마치 혀 끝에 금속을 가져다 댄 듯한 짜릿하고 센 느낌. 벚꽃습한 여름의 제격인데요. 특히 쇠맛 아이돌로 유명한 건 에스파. 쇠러문으로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쇠맛 스타일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터를 듬뿍 얹은 메이크업과 번쩍이는 메탈릭한 아이템이 필수라는데요. 사실 쇠맛 열풍은 이미 90년대에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100년에 한번 온다는 세기말. 우리는 과연 2000년 1월 1일을 무사히 맞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과 설렘이 한껏 폭발하던 시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연도의 앞자리가 달라지면 컴퓨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접근 계좌가 소멸되고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등 각종 괴담이 혼재하면서 종말설이 진지하게 다뤄졌기 때문이죠. 당시 무조건 먹혔던 세 가지 마법의 단어. 21세기, 사이버, 테크노, 일명 세기말 마케팅. 기업들은 저마다 숟가락 얹기에 나섭니다. 사이버틱한 모델들로 최신 기술을 강조했는데요. 이건 LG전자의 카세트 광고. 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번쩍이 아이섀도우와 은갈치 원피스로 사이버틱함을 잘 드러냈고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통합 브랜드 메가패스의 백만대군 편에서는 빛의 여왕 컨셉의 이나영을 내세웠습니다. 사이버 세계의 광활한 대평원에서 빛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렸죠. 다음은 애니콜 광고입니다. 장혁에게 업혀있는 미래 여전사 박지훈. 장혁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 사이버 여전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32MB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해 무려 8곡이 수록 가능한 MP3. 모닝콜과 계산 기능은 범이라고. 전지현도 사이버 여전사 착장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 포스를 잡는 자 천하를 잡는다. 은빛 갑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죠. 레스비도 유행에 편승합니다.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다른 차원인 이계에서 온 커피라는 걸 어필하는데요. 여기서의 모델이 한혜진이라는. 네, 90년대라고 절대 보수적인 시대가 아닌게요. 세기말이라는 이유로 온갖 미친 컨셉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가요계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웬만한 가수들은 우주가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음악과 함께 사이버 컨셉 을 들고 왔죠. 끝판왕은 1999년 가수 이정현의 바꿔. 외계에서 온 미래 여전사로 변신했습니다. 20kg에 달하는 날개갑옷과 손등에 장착된 마이크. 세기말 테크노 전사 그 자체였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로 열창하는 모습을 본 관중들. 처음 보는 광경에 얼어붙었다고 하네요. 2024년 버전 쇠맛도 좋지만 역시 90년대가 찐이네요. 방송사의 권위가 하늘만큼 높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두 개 혹은 세 개로 몇 없던 방송사. 그 틈을 들어가려는 배우나 가수, 개그맨들은 넘쳐났기에 방송국은 신 그 잡지였죠. 출연자는 뭐든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해야 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방송에 진행을 맡았던 김혜수. 그런데 쪼개진 송판이 날아가 김혜수의 얼굴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김혜수. 엄연한 방송사고였지만요. 김혜수는 얼굴에 피를 미처 다 닦지 못한 상태에서 도 방송을 진행해야 했다고 하네요. 영화 남자 위의 여자 촬영 첫날 헬기가 추락하면서 남자 주인공을 비롯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그대로 중단되는데요.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황신이 이수경의 수요 스페셜에 출연해 심경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놀라운 건 사고 목격자를 앉혀놓고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는 점인데요.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실감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거든요. 지금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신데 그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준 게 있던데 함께 보시죠. 잉? 예고에 없던 비디오 강제 시청에 당황한 황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억지로 사고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왜 보여주셨어요? 눈물 닦으시고요. 네. 그때 변영훈 씨 마지막 대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시대를 감안하고 봐도 충격이네요.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국민요정 강수지. 1991년 당대 아이돌 가수였던 가수 심신과 열애설이 터집니다. 인기에 큰 타격을 받은 건 물론 극성 소녀 팬들로 안티가 대거 늘어나는데요. 결국 얼마 못 가 결별 기사가 뜨게 됐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방송국 바로 인터뷰를 땁니다. 제목은 강수지 심신 결별의 진상. MC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강수지에게 다짜고짜 웃습니다. 사실이에요 강수지 씨? 네. 좋은 친구로 남게 됐어요 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와중에 바로 노래를 시켜버리는 클라스. 울면서 열창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프라이버시 따위는 개나 줘버렸던 90년대 예능. 어지러질한데요. 요즘 같으면 폐지 각이네요.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1994년 온 국민을 서늘하게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량 특집 드라마 M. 그에 방영한 모든 드라마 중 시청률 1위, 역대 드라마 시청률 20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남량 특집으로 유명하죠. 장르는 메디컬 스릴러. 90년대 드라마이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입니다. 국민 첫사랑으로 떠오른 심은아가 여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이라 의외로 드라마 캐릭터와 찰떡이라는 평. 1인 3역을 연기하며 청순한 이미지를 깨고 호러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인 줄 알았던 박말이 위험에 처하자 또 다른 인격체인 M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M은 수술실에서 낙태당한 아기의 기억분자. 자신에 이어 낙태가 될 예정이었던 마리에게 옮겨가 염력으로 수술실을 혼란에 빠뜨려 낙태를 막았죠. 어떻게 보면 마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존재이기도 한데요. 능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능력, 물체를 움직이는 염력, 사람을 찢어 죽이는 괴력, 심지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거나 환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했죠. 주인공 박마리가 M으로 각성할 때마다 변하는 초록색 눈동자, 드라마의 아이덴티티였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CG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만 기술이 부족해 스틸컷 한 장 한 장에 일일이 녹색칠을 했다는데 엄청난 노가다였다고. 지금 들어도 소름 돋는 M의 악마 목소리. 당신들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돌아왔어. 나는 M. 사실 심은아의 목소리를 재구성한 겁니다. 저음과 에코음을 두 갈래로 변조해서 합성했다고. 이외에도 충격적인 장면은 많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인 M. 키스를 통해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감염시키는데요. 죽음의 키스를 받은 사람들, 피부가 문드러지며 죽어가는 모습이 끔찍했고요. 상상만 하던 M의 실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인데요. 마리의 배에서 흉측한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마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첫사랑 지석, M을 자신의 몸으로 유도해 받아들이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M을 소멸시키려 합니다. 공장의 높은 굴뚝 사다리를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깜짝 놀란 마리가 뒤따라가죠. 그러나 멀리서 이를 지켜본 경찰들, 지석이 M인 마리에게서 도망치는 줄로 5인 사살 명령이 떨어지고 마리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마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함께 굴뚝으로 떨어지는 지석으로 막을 내린다는. 어릴 때는 M 이상의 공포스러운 드라마가 없었는데요. 다시 봐도 엄청 매운맛이네요. 신드롬. 우리나라에는 없던 문화현상이었습니다. 신드롬이란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 건 바로 배우 차인표. 1994년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부잣집 이사님 캐릭터로 하루아침에 스타로 등극합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남성미를 발산하는데 로맨틱하기까지 한 환상의 인물이었죠.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잘 관리된 근육질 몸매와 압도적인 잘생김에 놀라버린 사람들. 여기에 해외파에 대한 막연한 환상까지 갖췄는데요. 94년 그 무더운 한여름에도 가죽 재킷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요. 재즈 클럽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장면 덕분에 전국의 색소폰이 동이날 정도였죠. 일거수일투족이 각종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모든 매체가 오직 차인표에게만 쏠려 있었는데요. 당시 연말에 각종 신문에서 꼽은 올해 10대 사건에 차인표 신드롬이 올랐다고 하네요. 동료 연예인들도 한마디로 정의하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냥 원탑의 김희선입니다. 미의 기준을 정립하는 수준의 미모에 통통 튀는 신세대의 매력을 더한 독특한 캐릭터. 90년대 젊음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면서 김희선 신드롬을 일으키 대중성과 스타성을 갖춘 최고의 미녀배우로 역대 대중문화를 통틀어서 손에 꼽는 인기를 누린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출연하는 드라마는 무조건 대박, 죽은 시청률도 살리는 카드였고요. 유행을 선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드라마에서 착용한 액세서리는 다음날이면 번화가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특히 토마토 방영 당시 고운 생머리했던 큼지막한 머리띠는 서울 시내에서만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뭐 난다긴다는 연예인이 다 모여도 아예 논외로 규정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1991년 KBS 공채개그맨 7기로 데뷔한 김국진. 그야말로 국민 호감이었습니다. 말만 해도 빵빵 터지던 시절 바로 유행어가 됐고요. 당대 최고 여배우들과 CF는 기본, 개그맨임에도 시트콤도 아닌 멜로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는 역시 국진이 빵입니다. 당시 기업 형편이 어려웠던 삼림식품, 김국진이 개런티 없이 캐릭터 사용을 허용하면서 국진이 빵이 출시되는데요. 하루에만 평균 70만 개 판매, 매출을 1억씩 뽑았다고. 이 성공 이후 핑클빵과 포켓몬빵이 나온 거라고 하네요. 이렇듯 김국진의 영향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광복 50년 최고의 연예인 선정, 코미디언사 최고의 코미디언 선정, 방송계를 움직이는 4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KBS 사장, MBC 사장, SBS 사장, 마지막이 김국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정말 놀라운 인기였네요.
90년대 우리나라가 드라마 왕국으로 등극했던 시기입니다. 대박 작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인기 드라마 방영 시간대가 되면 거리의 인적이 한산했고요. 어제 그거 봤어? 가 아침 인사가 될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평균 시청률 59.6% 역대 1위를 찍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 드라마에 출연한 많은 배우들이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대바리 역을 맡은 최민수, 대바리 시리즈를 유행시키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했고요. 여순자 역을 맡은 김혜자는 그의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죠. 1991년 방영된 수목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살아가는 주인공 3명의 일대기를 그린 시대극입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는 여명의 눈동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할 정도로 시청률은 물론 작품성으로도 역대급으로 꼽히는 드라마인데요. 고퀄리티일 수밖에 없는 게요. 총 제작비 72억 원, 국내외 엑스트라 2만여 명이 참여한 초대형 블록버스터였고요.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3분의 1 분량을 사전 제작으로 진행했거든요. 특히 최대치와 윤여옥의 철조망 키스씬은 방영 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젊은이의 양지는 1980년대 후반 광산총과 서울을 주무대로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정통 멜로드라마입니다. 배용준이 맡은 재벌 이세혁, 신인 연기자였던 배용준을 스타로 만들어줬는데요. 이 역할 원래는 이종원에게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여러 번 했던 이종원, 이번에는 악역을 맡아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안타깝게도 배신남의 이미지만 획득했다고 하네요. 아들과 딸은 남아 선호 사상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드라마입니다. 여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깨끗한 금빛 이불을 덮은 아들과 남루한 검은 이불을 덮은 딸, 아들은 귀남, 딸은 후남이라고 짓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등에 업혀가는 귀남이, 더덜터덜 걸어가는 후남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귀남이에게만 자전거 사주고 후남이는 여전히 걸어다녀야 했죠.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라나는 후남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후남이 역의 김희애는 뛰어난 연기로 199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시청률 50%는 훌쩍 넘었던 옛날 드라마들, 이제는 불가능한 수치가 되었네요. 사이버 여전사부터 90년대 신드롬까지 90년대 연예계 정말 화려했네요. 마무리! 아직 놀라운 9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또 봐주실 슈퍼노바?